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당당하게 소개할 차량은요,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LPG 네, 305던 등급의 차량이고요. 2016년식 10만 4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의 LPG로 나온 차량입니다.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게요. 짠! 네,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? 일단은 되게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 색상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, 네, 완벽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, 그 다음에 LPG 차량이라는 거, 네, 그리고 LPG가 별로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더욱더 정말 찾기 힘든 매물이라서 더욱더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전산이라고 하잖아요. 저희 전산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짜잔, 네, 1330만 원에 이렇게 광고를 나가는데,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가격적인 부분 꼭, 네,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정말 득템이니까 꼭 박경호 실장 유튜브 꼭 제목에 있는 가격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,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, 네, 연식 대비 너무 좋은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, 네.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 브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요. 네. 이렇게 쭉 보시면, 뭐, 황금이나 도색 들어간 부분 절대 없고요.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, 이렇게 여기 조금 문콕이 이렇게, 네, 있다는 거, 네, 참고해 주시고, 블랙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, 네, 타이어 트레이드는, 네, 60% 정도 남아 있고요. 타이어 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.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, 네, 뒤쪽은 70% 정도 남아 있고요.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, 네,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아래쪽 이쪽에 보시면 흠집이 이렇게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 내려오는 라인 썬팅 부분 완벽하고요. 그리고, 네, 흠집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,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. 네, 후면부 공간 보시면 LPG 차량이라서 겉에 그 덮개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되게 좋은 가격으로 나갈 거라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알맞은 공구 킷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, 그리고 아래 이렇게 머플러 또한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쭉 테일램프도 보시면 깨지거나, 네,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쭉쭉쭉쭉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색상이 다르거나, 네, 황금 도색 막 너무 티가 난다거나 막 그런 차들 많잖아요.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쭉 보실게요. 네, 2열 공간 보시면요, 뒷열, 네,
조금 세월의 흔적은 있네요. 세월의 흔적은 있고 바닥 공간 코일 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이쪽에 열선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네,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카드를 넣어주세요. 네,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4,295km 탄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네,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위에 보시면 전등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라인 쭉 보시면요.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여기 CD 넣는 공간 그리고 FM, AM 오, 네. 아, 제 나이가 좀 들키나요? 이 노래 너무 네, 많이 들어본 네, 음향 소리 너무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 에어컨 프로트 에어컨으로 이렇게 네, 풍량 올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쪽 라인 슉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,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쪽에 열선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여기 콘솔박스 네, 콘솔박스 또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핸들 열선 여기 사용자 설정 여기 모드 뮤트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, 드라이빙 모드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막 그렇게 옵션은 막 들어가져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필요 옵션은 다 거의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꼭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쪽 공간을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네. 너무 기가 막히죠. 일정하고 네 조용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부동액은 조금 모자라서 제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고요. 연식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. 마지막 성능 기록 뿌역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도 정말 너무 경적 관련 그런 차량이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타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얼른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직진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